자자하오 워스 모토 슛입니다. 매주 한 편씩 제가 해드린다고 그랬죠. 오늘은 이제 특별한 편을 또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요? 그 그룹은 바로 에버글로우입니다. 에버글로우의 그 최근 제가 성적을 보면 20일 기준에서요. 애플뮤직, 스페인, 브라질, 네덜란드, 스웨덴, 폴란드, 포르투갈, 레바논, 룩셈부르크,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네, 여기서 지금 1위를 지금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3개국에서 탑3에 지금 에버글로우의 노래가 지금 랭크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가 2600만 뷰를 돌파했어요. 월드와이드를 보면 1위에 기록할 만큼 에버글로우는 지금 해외에서 대박 터졌어요.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냉정할까요? 위에하 엔터테인먼트에서 최초로 런칭한 K-POP 여자 걸그룹입니다. 엄연하게 올해 초에 데뷔한 명실상부한 K-POP 그룹 중에 강력한 루키입니다. 팀명인 에버글로우는 에버, 언제나를 의미하죠. 글로우는 빛나다, 밤이나 낮이나 항상 자신은 대중들과 함께 소화하는 걸그룹이 되겠다는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왼쪽부터 온다, 온다는 서브 보컬, 그리고 시연이 리드 보컬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유는 리더와 메인 래퍼, 그리고 메인 댄서입니다. 이러니 왕이러니는 중국인이고 서브보컬이고 에버글로우의 막내입니다. 그리고 아샤는 리드베프와 서브보컬, 그리고 미아는 메인보컬하고 메인댄서. 첫 느낌 딱 봤을 때 그렇죠. 위어 엔터테인먼트가 K-POP 그룹을 만든다는 게 소리소문 없이 작년부터 퍼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초에 위아가 이제 한국의 특허청에다가 이름을 하나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 그룹인지 여자 그룹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티즌들이 또 이제 미국의 CSI 못지않게 이 정보력이 뛰어나잖아요. 따다다다! 위아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탁 체크해보니까 해시태그에 위아 뉴 걸 그룹! 이렇게 뜨면서 아! 이게 위아가 이제 K-POP 여자 걸 그룹을 내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각 멤버들이 이미 그 K-POP을 대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던 친구들이에요. 시연과 이런은 프로듀스 48에 출연을 했었고 프로듀스 48에 나가고 있는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팬들이 기다려준 거에 대해서 이제 위아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고마워서 삼성역에 지하철 광고를 할 정도로.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연은 프로듀스 102라고 프로듀스 48에 이미 나가서 K-POP 팬들한테 첫 손을 보였고요. 그리고 1호는 프로듀스 48에 이미 나가서 인지도를 쌓은 경력자입니다. 그리고 온다는 아이돌 학교에 출연해서 이미 이제 팬층을 좀 확보했어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좀 준비된 그룹. 그리고 에버글로우에 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한국의 어벤져스 K-POP 그룹들이 모두 출연하는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 어떤 건지 아세요? 마마 말고요. 하나 더. CJ가 하나 더 합니다. K-CON. 네. 사실 지난달 7월에 K-CON 뉴욕에 에버글로우가 출연한다고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비자 문제로 K-CON에 에버글로우 출연을 못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끝나면 또 다행인데 K-CON LA도 이제 비자 문제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뭐 나중에 위아 문제가 아니고 그 K-CON을 준비한 회사에서 이런 비자 문제를 좀 조속히 안 한 거, 체크하지 않은 거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라는 얘기가 돼서 조금은 무마가 됐어요. 그래도 다행히 태국은 나간다, 에버글로우가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에버글로우의 또 K-CON에서의 활약을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뷔곡 봉봉 쇼콜라도 외국 팬들한테 이미 떴어요. 그 퍼포먼스를 그때 선보였고 4천만 뷰를 기록할 만큼 세계 시장에서 떴어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국내 제가 멜론 차트를 한번 봤더니 571위. 이게 말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대중성, K-POP 팬들, 특히 한국의 팬들한테 대중성을 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삐삐삐 아, 이 시점에서 BTS를 감히 언급하면 안 되니까 아, 요즘 그 K-POP 그룹들이 해외에서 많이 터지니까 해외에서 성공해서 한국으로 오겠다 이런 전략.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을 성공시키고 그리고 해외 팬들한테 사랑받는데 한국 팬들이 많은 도움을 준 건 사실이거든요. 제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모토슈슈의 의견도 있지만 K-POP 관계자들, 한국 연예 관련 기자들 여러 사람들의 제가 의견들을 종합했을 때 한국 내에 보편적인 그런 의견임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소속사가 위아 엔터테인먼트라는 점이 K-POP 팬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선답니다. 이와 관련된 댓글들을 제가 한번 봤더니 어떤 거냐면 한국에서 또 떠서 중국에 가서 활동하려고만 하느냐? 우주소니 미기와 선이가 한국에서 이미 떴는데 한국보다는 중국에서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성서 또한 한국 활동보다는 중국에서 드라마 활동을 더 많이 하면서 K-POP 팬들이 사실 슬프다, 기분 나쁘다. 그래서 이런 편견들은 그때 이제 삼성역에 광고했다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K-POP 팬들한테 감사하다고. 그런 것처럼 더 위아 엔터테인먼트가 한국 팬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애나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원래는 에버글로우에 최애나가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어요. 많은 팬들이. 근데 아이즈원으로 먼저 데뷔를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최애나와 에버글로우의 멤버들 간에 약간의 불화설이 있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아닌 게 판명이 됐어요. 왜냐면 아육대 아직 방송되지는 않았지만 아육대의 녹화 장면에 약간 그 캡처 사진이 나왔는데 세 명이 되게 밝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애나가 아이즈원 숙소에 갖고 온 이제 돼지 인형이 있었어요. 이론이 돼지 인형이거든요. 둘이 얼마나 친한지 알 수 있잖아요. 에버글로우와 최애나가 되게 친분이 있는데 둘의 약간의 불화설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K-POP 팬들한테 약간 좀 이렇게 좀 실망? 그리고 이건 오해인 거죠.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멤버들은 다 친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사실 에버글로우가 이제 봉봉 쇼콜라로 나왔을 때는 전형적인 K-POP 걸그룹 이미지를 냈는데 아디오스로 이제 돌아왔을 때는 진짜 걸크러쉬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흡사 블랙핑크를 따라잡겠다. 또 다른 블랙핑크다. 좀 뚜껑을 까고 보니까 블랙핑크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고 다른 기획사와 그리고 한국의 어떤 엔터테인먼트 기자들이 다 얘기를 한 건데 사실 미아 정도는 진짜 쩌는 노래 그리고 쩌는 댄스 실력을 갖고 있지만 다른 멤버들이 모토슈슈가 봤을 때도 임팩트가 아직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시연이야 이런이가 이 에버글로우에서 약간 그 뷰티 담당이거든요. 임팩트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봐도 몸매가 너무 좋은 아사가 있어요. 아사의 기록증은 정말 끝장이고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멤버들의 개성을 좀 더 분명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갖춰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숨가쁘게 제가 에버글로우인데 진짜 A부터 Z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각각의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가 대안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을 갖고 위아 엔터테인먼트도 더 K-POP 팬들한테 다가서고 그러면 K-POP 팬들이 또 받쳐줘야지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K-POP의 뿌리가 한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부디 에버글로우가 한국 K-POP의 멜론 차트에서도 100위권, 50위권, 10위권 이렇게 나가서 한국 팬들한테도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편에 더 재밌는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